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 센터의 이현우 훈련사라고 하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믹스견이고 수컷 6살 추정 나이인 저그만 버터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사연이 조금 있는데 애니멀 호도분한테서 접근한 친구입니다. 애니멀 호도라는 것은 길거리에 배화하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불쌍해서 집에 한 마리 두 마리씩 수집 하는 형식의 강아지를 데려다 키우시는 건데 더 이상 키우실 수가 없으셔서 저희가 데리고 온 사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많이 피하고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현재 센터 생활에서는 사람을 매우 좋아해요. 그리고 만져달라고 먼저 와가지고 손을 핥다든가 강아지들한테는 적대심이 많이 없어요. 다른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냄새를 맡던가 그럴 경우에 많이 허용을 해주고요. 공격적인 성향은 전혀 없기 때문에 성격적으로 굉장히 순한 친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버터는 처음 왔을 때 많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친구였는데 훈련사 선생님들과 애정을 많이 주다 보니까 사람에게 더 애착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강아지보다는 사람한테 더 다가가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2.3kg에 맞지 않게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먹어요. 훈련도 굉장히 잘 받을 것 같고요. 집에 입양을 가더라도 굉장히 잘 생활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버터는 사람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도 반갑다고 한두 번 정도 짖는 그러한 표현력이 조금 있는 강아지입니다. 네, 저희 버터는 털이 조금 빠지는 편이기는 한데요. 눈에 확 띄는 정도로 털이 많이 빠지는 편이 아니라서 관리하기는 많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덩치가 작다 보니까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산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이랑 친화하는 과정에 산책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버터 참 착하고 귀엽고 자그만한 버터를 가족으로 맞이해 주실 분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버터 만나러 하루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